네말씀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젊은 동역자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1장 이 본문의 앞부분 보면 거짓교사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고요, 또 율법에 대해서 선한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바울의 신앙 간증입니다. 우리의 설득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바울의 간증을 통한 이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바로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12절에서 직분 맡기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직분 주시면서 또한 능력도 주십니다. 한마디로 나의 상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뭘 충성심도 주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충성을 할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회심을 말합니다. 13절에 바울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고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보면 교회를 잔멸했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박해한 것입니다. 폭행자라 말은 헬라어로 보면 휘브리스텐으로 건방지고 오만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무지로 인해서 정말 오만하게 행동했고, 무지로 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극휼을 베푸셨습니다. 또세 번째,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 말은 바로 복음의 요약입니다. 누가 보면 19장, 10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 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예배하는 거고요.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을 믿는 자에게 본이 인 되게 하셨습니다.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 그래서 괴수가 헬라어로 프로토스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죄인 중에서도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에게 악한 자 중에서도 으뜸되는 죄인 중에 괴수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성도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참아주심 덕택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제일 큰 표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10편 103편 8절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품성을 담는 건요. 오래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통해서 그리스의 향기가 가득 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직분 맡기신 것은 바울의 진심을 믿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격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개 은혜는 당연시하고 고난은 억울해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은혜 받은 건 당연해요. 고난 당하면 왜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억울해요 한마디로 아름다운 인생은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걸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안 좋은 건 그냥 흘려보내고 이미 내게 주신 큰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 인생, 위대한 인생입니다. 고 장영희 교수의 그 이야기입니다. 내생의단한번 이란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나, 챕터에 나오는 글입니다. 옛날 유행가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노래 가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있으면 화장실 내가 갔는데 앞에서 왜 내가 간 칸에는 휴지가 없고, 미팅 가면 하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애랑 파트너가 되고, 한 달에 한번 목욕탕에 가면 왜 하필 그날이 정기일이다 이런, 이런 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필이면 왜 나만. 우리도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큰맘 먹고 세차했더니 갑자기 하늘에 소나기가 오고, 물건 살려고 줄 섰는데 내 앞에서 매진돼 버리고, 추가 학교 기다리는데 내 앞에서 다 끝나버리고 다 합격했다고 나는 아직, 나는 추, 추가에 일본인데 합격 안 되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어때요? 장영 교수도 그런 마음 들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왜 하필? 그래서 그랬대요. 왜 나만 목발에 의지하고 왜 나는 짤막한 글 하나도 머리를 벽에 박으며 써야 합니까? 누군 그냥 펜 만들면 글잘 써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 끝에 글이 써집니까? 왜 나만 이럴까요? 이런 마음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던 중에 어느 날 저녁에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조카에게 그 고민형을 선물로 주었는데 아이가 그랬답니다.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네개 주는데? 좋은 거 좋은 거잖아요 지금? 고민형 물론 요즘 아이들 같으면 이럴 이럴 거야. 이런 질문 안 하고 요즘 아이들 같으면 뭘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줘. 또보사 뭐 줘. 더센거 요구하겠죠. 근데 이 조카가 그랬대요. 이모, 왜 하필이면 이걸 네개 주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영이 교수 깨달 장영 교수 깨달았대요. 하필이라는 말이 되게 되게 부정적으로 썼잖아요 그동안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쓰는데 장년교수 얘기가 이거예요. 아, 하필이면 하는 말은 좋은 상황에 쓸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결심했대요. 내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아,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말이 안 돼. 가당치 않고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어. 이런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건당연시여기는데이 장년교수 얘기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지? 이런 축복을 주셨지? 그 초등학생 조카의 답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 제가 네팔이나 인도 가 보면 그런 마음 많이 느껴요. 거기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 많습니다. 이 나라 때문에 나라가 정치가 너무 엉망이니까 그때마다 제가 느껴요. 아, 왜 하필이면 나는 무슨 권리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대한민국에 내가 살고 있을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는 게 우리의 의지로 이런 이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시여겨요 그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장 작년 이곳는 그때부터 자기 가운데, 자기 마음에 감사가 회복됐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건져주셨는지. 저 같으면, 저 초창기 때, 지금도 믿지 않는 저희 부모님 보면서, 저희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런 핍박을 내가 나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명절 만 되면 또 힘듭니다. 왜 이런 핏박을 속에서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있나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원망할 게 없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같이 약한 자를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까?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감사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인생에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비교 의식을 버리는 라 겁니다. 바울은 부르심 받은 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사람이 왜 위축되고 낙심합니까?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참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때요? 비교해서 내가 죄보다 낫습니다 나더 잘하지 않았습니까?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월감도요? 죄입니다 죄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낀다고요? 비교해서 낙심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열등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죄 왜요? 우리 하나님 자녀거든요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비교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등감을 극복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연치, 우연치 않게 그 목사님께서 경마대회 기사를 봤대요. 경마대회. 그말 타고 가는 경마대회. 근데 결승점에 말두 마리가 똑같이 들어왔대요. 근데 판독기를 보니까 한쪽 말의 입술이, 윗 입술이 먼저 들어와서 그 말이 우승을 했대요. 제가 웃으면 안 돼. 저꼭 참고 있는데. 한쪽 말에 입술이 좀 두툼했나 봐요. 그래서 입술 때문에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제가 이거 혼자 연습할 때안 웃었는데. 그래서 1등과 2등 차이가 바로 입술 두께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은 1,500분의 1초 차이인데 그 입술이 좀 두꺼워서 그러니까 그 지는 그 말이 차라 입술 좀쭉 내밀었으면 입술 두꺼운 사람도 이 입술 두꺼운 말도 이길 수 있는 건데 입술이 두꺼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보면서 무릎 푸셨대요. 아! 제 아무리 상대방과 내가 차이가 있어도 결국 뭐예요? 입술 두께 차이구나 별 차이 아니구나 현대인들이 왜 불행해요? 자기는 못 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못 났다고 스스로 규정을 해요. 내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나는 불행할 수 불행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해 주십니다. 너네 아들이다. 너네 딸이다. 옛날 개코 생각나시죠 아무리 비교해 봤자 별 차이 없다는 거. 그 프로에 뭐가 나와요? 도찐, 개찐, 오십보, 백보, 거기서 거기 기억하지 않습니까? 개코 정한 보나요? 거기 나와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사람 다 거기서 거깁니다다 죄인이고요. 다 음식 앞에서 막 탐심 생기고요. 거기서 거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분이 그래요. 저기 강남에 잘 사는 동네에 잠깐 우연찮게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그래요. 여기 잘 사는 부자들도 하루 세끼 이상 먹으면 배부르다고. 똑같아요. 이건, 이건 그분도 하루 세끼 이상, 네끼 먹으면 배, 똥배 나와요, 똥배. 한계 효용이 있다고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동등하게 주셨어요. 똑같이 다눈두 개잖아요. 똑같이 위 하나잖아요.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왜 똑같이 주셨어요?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각자 다 똑같은 축복 주셨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저도 특별히 100미터 기록이 저는 14초입니다. 남자로서 참 부끄러운 100미터 기록인데 이 앞에 있는 아마 정평현 전임 한1 0초때뛸것 같은데 잘뛸것 같은데 저 남자로서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칼루이스 선수가 뭐 9초대에 들어온다죠. 고하 근데 제가 14초, 칼루이스 9초, 5초 차이라고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별 차이 없어요. 5초 사람들이 저 보고 빠르대요 걸음이 별안 뛰고 저별뛸 뛸리 뛸 별로 없어요. 평상시빠르걸 빨리 걸어요. 다리도 별로 길지 않으니까 빨리 빨리 걸어요. 제가 저 빠르대요 뛸리 별로 없어요. 도둑 잡을 때 빼고는 도둑이야 경찰서 연락하면 되지. 별로 뛸 걸로 경쟁할 거 없어요. 떠나가는 버스도요 멀리 달려가다가 손을 들면요 아저씨하면요 5초 기다려줘요 5초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5초 늦게 나온다고 원망하는 사람 있어요? 나를 무시했어 5초 동안 커피를 끓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 차이 아닌 거 가지고 우리 뭐예요? 쓸데없는 경쟁 그럼 저도 최근에 주일날 설교 몇번 했습니다 또 기회가 생겨서 주일날 수백 명 앞에 설교할 때 긴장되죠 솔직히 오늘 철야 2부 앞에 나올 때보다 몇배 긴장은 돼요, 진짜로 되게 긴장됐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설교 설교자로서 말씀 증거할때 기쁨이 있잖아요. 성도분들이 얼굴에 미소가 나오거나 아니면 설교가 은혜 받을 때 내가 얼굴이 찡그러지건다 보이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성도분들 얼굴 봤을 때제 느낌과 제가 작은 기도 모임 주일 아침마다 인도하거든요. 열명열 다섯 명 나오는 모임 그 모임 인도할 때 느낌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은혜 에충원할때그 작은 모임에서 느끼는 느낌과 수백 명 앞에서 전해님의 설교할 때 느낌이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죽섰을 때도 느낌은 비슷해요 아이고 죽섰구나 하고 빨리 저를 주님이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말라나타주 예수요 이 강대상에서 빨리 충 천국 가고 싶은데 느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얘기 뭐예요?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무장하면요 상황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같이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부르짖고 예배하는 백성에게 동일한 기쁨, 또 선교하는 인생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 뭐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달란트 크기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 받았으면 하나 남기면 되는 겁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선교힘 쓰고 주신 모든 은사를 다른 사람 섬기는데 쓰고 사용하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칭찬받는 겁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서 충성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뒤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린 약해도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 하나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의 감사와 간증이 있는 세계의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감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